제가 암호화폐 영상을 올리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었던 불평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올라간다면 올라간다, 떨어진다면 떨어진다 말을 할 것이지, 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 왜 상승 분석, 하락 분석 둘다 공유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거저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더라면은 이미 방송하지 않고 돈방석 위에서 앉아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비트코인 나온 정보들을 봤을 때 어디로 가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짐작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소식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아직도 19,000달러 위에서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더리움을 하나 이상 보유한 주소 숫자가 최고치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이상을 소유한 지갑들 쭉쭉 올라가가지고 최근에는 2.0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이더리움 지갑 117만 개 이상에서 최소 이더리움 하나 이상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2.0 출시도 됐겠다. 페이팔 소식도 나왔겠다. 어디 한번 하나만 들고 있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다음엔 바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황소와 곰, 누가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셉 영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19,500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점점 불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달러가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조만간에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배적인 암호화폐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닥 다지기 국면이나 소폭 조정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조셉 영은 이어서 크립토 카포로 알려지는 분석가의 분석을 공유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19,500달러 이상으로 올리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8,5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서 여기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18,500달러를 지지하면서 19,500달러를 뚫어야 2만 달러를 당연히 뚫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00달러부터 2만 달러 이제 약간 위까지 매도벽 2,000개 정도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2,000개를 다 시장가로 소화시킬 수 있으면 뚫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조셉 영은 덧붙이기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매수세가 앞으로 한달 동안 고래와 채굴자들의 매도세를 상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간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서 윌리우도 비슷한 의견을 펼쳤는데요. 비트코인 온체인 상황을 봤을 때이 재정비 전까지는 전고를 좀 넘기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재정비라 함은 앞으로 여러 주 동안 횡보나 어느 정도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연 비트코인 하락이 올까? 아직까지는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내심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으면 비트코인은 결국 꽃게처럼 아장아장 옆으로 횡보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분석 및 관련된 정보들은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잭 보엘이라는 사람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CEO인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에 관련된 재미난 분석을 또 해서 올렸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트윗을 올렸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윗인데 비트코인 매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데 트위터 상에서 그것에 대한 좋아요, 그리고 공유, 답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다가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마이클 세일러의 팔로워도 늘어나게 되면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더욱더 뜨거운 반응을 점차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매수량 같은 경우는 확연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미 몽땅 샀으니까. 한편 이렇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드디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덩치가 큰 화폐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의 성격은 암호 화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화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곱 번째까지 덩치가
정체를 불린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777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순위들을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당연히 미국 달러입니다. 자 시총이 4조 9천억 달러이고 2등은 유로 1조 7천억 달러, 3위는 중국 돈, 4위는 일본 엔화, 5위는 스위스 프랑, 6위는 인도의 루피, 그리고 7위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원화는 한참 전에 앞지른 것 같죠? 최근에 국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원화보다는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화폐들 같은 경우는 점차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최소 시총 3위까지는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비트코인의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B가 재미난 트윗 몇 개를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RSI에 관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RSI가 75,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쯤 저번 불장과 같은 9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분석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3일봉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언제든 이전 고점이 있었죠. 이전 고점을 뛰어넘을 때는 RSI 상에서 엄청난 강세가 목격이 되었었다.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이전 고점을 띄울 때 강세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만 달러 고점을 눈앞에 두고 아직까지는 RSI 상에서 강력한 강세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고점 돌파는 약간 좀 시기상조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다음 플랜 B의 트윗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둘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비트코인 상승과 대조를 해봤다. 보시면은 빨간선 같은 경우가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밑에 남색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의 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이 똑같죠. 흐름이 똑같은데 어느 순간 이 빨간선이 높게 솟구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플랜B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잘 따라가고 있다가 이제 뒤처지기 시작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추세를 똑같이 쫓아가게 된다면은 100배 상승도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배는 좀 오바죠. 지금 당장은 오바고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만약에 상관관계가 확실하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 칼리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와 은의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비슷하지 않느냐, 이대로 비트코인이 은 차트만 쭉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 지금 딱 보면은 비트코인이 축적 기간을 거치면서 조만간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위로 크게 갈 수도 있고 아래로 크게 갈 수도 있으니까 스탑로스 거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은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은 불플래그가 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쏘게 될 수가 있다. 위로 쏘게 된다면은 이 추세의 상단인 23,000불까지도 상승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기세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하단 추세 이거를 뚫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면서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골든 포켓 지역인 14,800불, 13,800불 때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에 큰 하락을 보면서 비명을 지를 텐데 그때가 바로 매수 찬스다. 그때 비트코인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아리까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정말로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탐욕지수는 다시 한번 95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95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종종 이 작은 하락이라도 오곤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본 여러 가지 정보들,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었다,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방송 부탁한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밭에 군고구마 던지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